여보세요? 구혜야, 별일 없어? 오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?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. 어떻게 괜찮아? 지금 난리 났던데. 에이, 별거 아니야. 잠깐 시끄럽다가 금방 넘어갈 거야. 오빠, 내가 진짜 미안해. 괜히 나 때문에. 내가 글이라도 올릴까? 그런 거 절대 하지 마, 구야. 오빠가 알아서 잘 수습할 거니까 넌 끝까지 모르는 척해. 알았지? 알았어. 잘 자. 기자님,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걸로 그런 기사 쓰시면 저희 곤란하죠. 일단 좀 내려주세요. 저희가 박 기자님 계속 협조해 드렸잖아요. 네네, 부탁드립니다. 네. 당분간 숙소 가지 말고 여기 있어. 누구야? 야, 형한테는 말을 해야 막던가 덥던가 하지. 형, 저 못 믿어요? 그런 거 아니에요, 절대. 그럼 누구냐고. 불러다가 같이 기자회견이라도 하던가. 절대 안 돼요. 지금 무슨 말 하든 더 시끄러울 거고, 일단 활동 있는 그대로 다 해요. 제가 해결할게요. 별것도 아닌 불씨가 집안 다 태우는 거야. 너 때문에 딴 애들까지 피해 입겠다고. 걔가 도대체 누구야, 어? 절대 공개는 안 돼. 구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. 우리 구이가 노래 불러주니까 아줌마 하나도 안 아프네? 진짜요? 아줌마, 나는 은호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맨날 노래 불러줄게요. 진짜? 아유, 우리 구이가 아줌마 며느리라면 진짜 좋겠다. 은호 오빠 오기 전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. 얼른 나가세요. 그래, 알았어. 아이고 시원해요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좋다.